주제로 2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일하는 도시에 대하여 두 가지 발표를 줬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결국 기존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그리고 도심의 제조업의 중점을 두고 스마트화해서 활성화시키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서 활성화시키지 않는 발제를 주었습니다. 이 발제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자께서 먼저 지정해서 토론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나머지 패널 분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지정 토론 한 5분 정도 시간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최근에 한국창업교육협의회 회장이 되신 이동희 국민대 교수님께서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스타트 쪽에 많은 사람들 만나면 해야 되는데 키는 것도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영 박사님하고 그 양동우 원장님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그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부 지원 사업이 주로 그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좀 단편적이고 하드웨어 기능 기준 중심이다. 이게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는 고객 경험으로 소비자 편의 중심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간단히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동대문의 그 패션 의류 상가에 상당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사에서 이제 크게 나왔지만 동타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타톱이라는 게 동대문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 패션 거리를 완전히 디지털라이즈를 시켰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아까 김선영 박사님 뭐 발표하신 것 중에 보면은 대개 이제 인쇄특구 중구라든가 그 다음에 성수동 이런 것들도 보면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스마트 앵커 이런 직접 단지가 결국은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지금 또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결국은 그 제품의 생산자 중심으로 그 공간이 확대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소비자 중심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패션 같은 경우도 그 보면 기존에 그 스페인의 그 자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패션 회사가 혁신을 할 때는 AI나 빅데이터나 그런 신기술을 통해서 혁신을 해도 아무리 제품을 만들어서 그 딜리버를 해도 빨라야 한 3주, 4주가 걸린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스티치픽스나 아니면 뭐 RTR이나 그 다음에 추지 같은 그러한 그 파운더들은, 스타트업들은 기존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버클리 다니다가 오늘 은행 뱅커에 들어갔다가 퇴근하면서도 항상 이제 연예인들이 그 입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 옷을 이렇게 보다가 재밌어갖고 그걸 웹사이트에 올려서 한 2주 만에 완판을 시키고. 그러니까 패션의 전문가가 아닌데, 그 IT 전문가가 아닌데 생각과 아이디어를 갖고서 그렇게 혁신적인 그 바꿈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럼 이제 SH 공사로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그 공간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 투 공간으로 좀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 뭐 지난 포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태계 클러스터가 스마트 앵커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제주 유통 서비스는 온라인 중심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 공사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미래 공간, 그것이 미래 공간의 혁신 방향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아까 말씀 중에 중구 같은 경우가 SH 공사에서 이제 수주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창업 쪽에는 저는 이제 100% 공감하는 게 지금부터는 질보다 양이다. 예, 여태까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양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원 정책에 의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라별을 세우다 보니까 양적 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공간 전략 같은 경우가 보면은 주로 크게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코워킹 스페이스로 나눠지잖아요.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코워킹 스페이스가 듀링 코로나,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제 업무의 표준이 결국은 이제 공간과 사회의 표준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공사의 그 공간 전략의 컨설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공간이 상당히 불균형 형태에 되어 있습니다. 강남북이 상당히 불균형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공간 플랫폼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나 코워킹 스페이스를 지역별, 대학이 도심과 붙어 있는 대학 클러스터 지역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요 정도만 해도 한 5분 정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공간 전략에 대한 기회가 있을 때,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혁신하는 차원에서 보는 공간 전략을 잠깐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한국 IT협회 회장이시기도 한 윤규 교수님께서 이제 스마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스마트 팩토리 또 스마트 샵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시청자 여러분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그 스마트 제조혁신과 좀 연관돼서 이런 스마트 제조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기업의 비용을 좀 줄이고 또 차별화 요소도 동시에 높이는 어떤 그런 가치 혁신 이런 쪽이 이제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행도 좀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도 이제 목표가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이나 기업에서 목적으로 골로 두어야 될 부분들은 기업 내부의 프로세스를 좀 최적화시키는 것, 특히 여러 신기술을 가지고서 리얼타임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 중심으로 고객 쪽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즉 요즘 여러 기술들을 활용해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생태계, 특히 플랫폼 형태로 좀 트러스트 기반의 그런 신뢰 기반의 플랫폼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저희가 좀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신기술 자체를 적용하는 쪽에 너무 좀 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의 많은 부분은 1차, 2차, 3차 산업들이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그 1차, 2차, 3차 산업, 모든 각 단계의 산업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이런 그 제조 혁신, 프로세스 혁신이 되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좀 그 고려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들의 환경과 그 조건이 모두 다 그 다를 것 같습니다. 뭐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분야별로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화 시키고 혁신을 시키는 것도 그 기업의 규모나 환경과 그 대상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될 것 같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거나 또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향으로 다들 발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프라 요소부터 보는 부분들을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바꿔주고 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전반적으로 고객 중심을 서비타이제이션하는 이런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을 지원하는 그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어떤 전체 스마트화 시키는 부분들을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핵심 프로세스를 모두 동일하게
가져가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자체 핵심 프로세스들은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 서울시라든지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그 인프라적인 요소들 또는 업무나 뭐 워크플로우, 그다음에 고객과의 접점 부분들, 뭐 홍보나 마케팅, 뭐 이런 데이터 분석 서비스, 뭐 이런 쪽 부분들을 최대한 클라우드화 해가지고 공통 인프라로 쓰여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래 보면 서울시에서 S넷 같은 걸 통해서 그 공공 그 와이파이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도 상당히 그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시나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업무 프로세스의 표준화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아까 그 김선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마트 앵커에 대한 그 정책은 저는 그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특정 부분별로 어떤 그 거점별로 중점 그런 산업 부분들을 육성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그 우리가 좀 생각해볼 부분은 뭐냐면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좀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같이 좀 할 수 있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앵커의 의미가 그런 앵커의 의미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벤처 창업과 관련돼서는 양동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첫 번째는 환경이 조금 잘 조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또 네. 실패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그 생활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지만 지금 하시면 돼요. 창업 지금 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 같고요. 특히 그 창업 인프라를 좀 조성하고 아까 얘기한 그 허브 같은 스마트 앵커 같은 그런 플랫폼 형태의 허브를 조성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그 첫 번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스마트 제조 부분이었는데요. 실제 산업의 인프라로 좀 보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제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한 6.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지금 지식 서비스 쪽에 30%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벤처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 부분의 육성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 쪽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인구 변화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이제 영유아보다 이제 고령 인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들을 어떻게 그런 창업이라든지 이 산업 쪽에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 어떤 경쟁력 또는 이제 나름대로 어떤 서울형 창업 환경, 벤처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좀 강점이 있는 디지털 부분, 특히 스마트 시티 쪽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이쪽 부분에서 많은 그 벤처들이 나올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혼자 뭐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라든지 혼자 활동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그 혼자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창업을 유도한 개인 사업자들을 많이 육성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체가 80만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을 많이 육성하는 그런 정책 이걸 통해서 그 서울시의 시민들의 어떤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또 창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토론을 저희가 두 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자유 토론인데요. 편하게 어느 분이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실 수도 있고요.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우리 그 신혜진 무료파 대표님을 아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이크를 신혜진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저쪽에 강남 쪽으로 잘못 택시가 가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 토론으로 참석을 한 뮤레파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제 전문 영역은 교육 행정학 전공이고요. 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관련된 학교의 기능 그리고 평생 교육 관점에서의 교육의 방향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및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회사를 이제 세운 지 2년째, 창업한 지 2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이 생태계와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그렇게 두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발제 내용을 듣고 읽으면서 그 경험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특히 우리가 이제 고용 시장이 지금 이제 두 가지 분절되어 있는 고용 노동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1차 노동 고용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공기업이라고 하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말하고 2차 고용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이렇게 창업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서 조금 더 그 덜 위계적인 구조화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렇게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래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사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환이 됨에 따라 있어서 기존에는 그 단시간에 이제 더 정확한 어떠한 뭐 생산을 위주로 했던 그 교육이 필요했고 산업체에서도 그런 제도 중심의 그 수요가 더 중요했던 시기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런 그 교육의 우리 사회의 그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는 구조가 이제 좀 변화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뭐 장벽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인재 양성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변화의 시점에서 현재 이제 창업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업 생태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다양한 뭐 정부 차원에서의 각 영역에서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의 그 지원 부분들이 초기에 초기에 이제 설립하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집중 투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이는 시설이나 초기 어떤 뭐 이렇게 지원해 볼 수 있는 자금 중심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실제로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그를 실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을 살펴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는 지금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상당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금이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 지원금이 온다라고 했었는데 흔히 뭐 나라장터 같은 데서 제공이 되고 있는 그 평가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도 굉장히 이제 양적 중심 그리고 이 부분을 해보았느냐 제조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만들어 보았느냐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뭐 해보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3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뜻이 있고 이렇게 도전정신이 있는 젊은 창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을 흔히 이제 연구 쪽에서 3년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3년의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 두 번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실패에 대한 불안감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이제 국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미 경험이 있는 기업, 이런 중소기업이 될 수가 있겠죠. 경험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진 창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어떤 뭐 과업에 이제 지원을 한다거나 했을 때 좀 보상적인 점수를 준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으로도 좀 만들어서 그들이 실패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창업 생태계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지원이 한국에서는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육과 관련되어서 현재 교육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는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이다 해가지고 공사나 일반 공공기관에서도 역량 중심 인재 교육에 대한 리더십의 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론에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관료 중심의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성과 중심의 이제 평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그 좀 조직 간의 장벽 이런 영역을 좀 허물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가 기술이나 여기 봉사기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술이나 이런 발전이 빠른 급성장, 신성장에 대한 좀 빠른 성장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이런 기술에 대한 혁신이 우리 사회에 대한 그 기술 격차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불평등을 이제 더 그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기술 혁신이 사회에서 그런 불평등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향, 그 부분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이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뭐 데이터 제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노년층들이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한 기술, 이런 스마트폰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가치 중심에 공유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단순한 빠른 성장에서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각 영역에서의 그 문화라던가 그런 가치가 좀 더 기반이 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군요. 다음은 다음 소프트 송영길 부사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선생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화두를 던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키워드가 과거부터 미래까지가 막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대 이상이 90%가 넘는 업종이 존재한다. 근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업에 대한 어떤 활로는 스마트 팩토리로 간다. 그 다음에 또 네포티즘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걸 글로벌리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산업으로 더 재편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셨단 말이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듣고 나니까 혼란스러운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뭐지? 기존에 있는 거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분들의 새로운 형태의 삶에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 건가? 아니면 전체 국가나 사회라는 그런 단위가 다른 형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 합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먼저 정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태문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인간은 직주 근접은 늘 하던 행위였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시화가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위세 문제 때문에 다시 또 서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그 교회라는 게 형성되고 주택을 했다 그런 종류의 얘기들이 막 펼쳐져요. 그러면 지금 도시 내에 다시 상공법을 부활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다면 근데 직주 근접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나?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남 선택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직장과 집이라는 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데 그런 식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주거나 혹은 업무에 대한 정의와 기존의 것의 유지라는 것이 과연 서로 반복되거나 혹은 불합리하게 된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웠던 건 이제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런 얘기죠. 스마트 팩토리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가 형성된다면 나중에는 그들 사이에 다시 또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오히려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더 누락되거나 그들의 경쟁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때부터 근본적으로 이 산업이 한국 사회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새로운 세대한테 어떤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